일단 이 집을 장난치려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 집 제보자가 당직기를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 그냥 뭐 집 이사 잘못 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집안 자체부터가 꼬여 있습니다. 제보자가 자살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보자 큰 누나가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고요. 그 작은 누나가 이번에 또 자살 시도를 하셨지만은 그 다행히 지금은 그 치료 중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집 자체가 지금 이사 온 지 10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복합적입니다. 우선 누나가 컴퓨터 방에 있었다고 큰 누나가? 그 옷방에서는 뭐, 누나 옷 같이 뭐 입던 거 있어 그러면? 언니 옷이 옷방에 맞지? 그치 그냥 거기 있니? 잠깐만요. 제보자님 이거 잠깐 봐도 잠깐만 볼게요. 나 여기서 봤거든.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분명히 옷인데 어머님 옷인가? 누나 옷이어도 누나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를 기운을 뿜어낼 수 있나? 일단 여기. 나 어지러워 진짜. 뭐야 이거. 작은 누나예요? 큰 누나예요 이거는? 언제부터 갖다 놓은 거예요? 큰 누나 영정 사진이고. 뭐야? 언제부터 갖다 놨어? 장례식 끝났을 때부터. 원래는 저희 아버지 집에 있다가 작년 한 10월 10, 11월 12월쯤 거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그냥. 네,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일부러. 근데 여기 장롱에 작은 그 큰 누나 거 얼마 안 돼서 작년 10월 말 11월 그때쯤. 큰 누나 거 옷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 큰 누나가 다 가져갔었어 가지고. 유품 안 태운 거 있지? 네,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 따로 살았던 터라. 장롱이거든. 장롱, 문 둘이구나. 문 쪽하고 장롱 쪽하고 둘이네. 그럼 끝. 그러면은 저 X가 일단은 내가 봤던 나쁜 기운 X는 다른 X고 일단 오케이 둘이다. 장롱이에요 장롱. 장롱 쪽 둘이에요 둘. 하나는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현장 들어가서. 내 뒤에도 지금 별로 원치 않은데 혹시 여기 근처에 누구 계십니까? 네? 계시냐고요? 여기 방에 있어. 어거지가 아니라 진짜 있어. 있는데 왜 안 나오지? 뭐야?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숨어 있는 거지? 한번 여기 안쪽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여기 안쪽에 도대체 누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서 그 분 한번 보이는 대로 한번 그려보라고 해볼게요. 보이는 대로. 예, 얼굴 한번 그려보더라. 제가 지금 저쪽 안쪽에 있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야, 저기 안쪽에 있는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잡템 때 잡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쪽 나머지 전부 다 잡기인데 저기 안쪽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그려야 되나 안 그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한 분이 아까 제가 투팬텀이라 그랬잖아요. 투팬텀인데 요 한 분은요 여자고요. 제보자님이랑 연관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안 들리거든요. 귀로 안 들리고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지금 아까부터 계속 들리는 게 뭐냐면 내 그리고 싶은데 지금 그릴 수가 없는 게 저도 이런 게 지금 왜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는지 모르겠고 계속 들리는 말이 뭐냐면은 도와주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고. 울린다. 울린다. 야, 울었냐? 나 밖에서 존나 울고 왔는데. 아무튼 형한테 제가 그 제보자하고 잠깐 얘기해봤는데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그 지금 우리 헌팅 내용을 보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나온 건데 심각한 거예요. 이거 감히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 어머님도 보고 계시는데 어머님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헌팅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누나가 맞아요. 일단 지금 뭐 무당 와가지고 다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누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남자한테 스토킹을 좀 몹쓸 짓을 좀 많이 당했대.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우리를 좀 경계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편한 거일 수도 있어요. 뭐 할 말 있다고? 네네. 그리고 지금 갈 데가 없대. 49제도 안 지냈고 물론 종교적인 가치로 인해서 49제를 안 지냈지만은 더군다나 이제 그 망자잖아. 쉽게 갈 수 없고 그냥 갈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 만약에 저분이 진짜 누나면 지금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를 지금 어느 정도는 막아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은 보내지 못했던 거하고 영정사진이 여기 있는 거하고 일단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이야 가족이지만은 존재의 가치를 잃으면 똑같은 더 안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왜냐면 가장 무서운 건 제가 항상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조상기가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게 뭐냐면 조상이 제일 큰 악기 행세 그러니까 악기 행동을 해요. 주파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가족들한테 굉장히 오래 묵히면 오래 묵힐수록 같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아 진짜 못 그리겠다. 근데 어제 아까 전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내가 걔한테 그랬어. 니네 큰 누나가 진짜 우리한테 너를 보내준 것 같다고. 이게 마지막 선물인 것 같다. 괜찮아. 일단 나가 있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어. 나가서 그 연초한테 피가 정신 차려. 괜찮아, 괜찮아. 닮았네. 닮았네요, 그림이 살짝.
누나하고요? 예. 진짜 많네. 저기 죄송합니다. 그 잠깐. 아, 나한테 있었구나. 그래서 아. 여기 그 방 있어. 어저께 표식해놨어. 그 이거 이 작은 누나네 집에서 갖고 온 거죠? 그런 거 같아. 일단 여기 이렇게 닫아놨잖아. 근데 이제 어저께 끝나고 제보자한테 전화가 왔어. 네. 근데 형 진짜 죄송한데 자꾸 집에서 옆쪽에서 쿵쿵거린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닫아놓은 데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는 했거든. 일단 이거는 얘는 다 네, 저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보고 향내가 진동한다 진짜. 얘도 향내, 쟤도 향내. 일단은 좀 많아요. 많은데 얘네들 지금 보면 하나같이 향내 나거든요. 얘 사람 따라 들어왔는데 보통 이승을 떠들잖아요. 죽고 나서 떠들면은 이제 뭐 위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한때는 이승을 떠도는데 얘네는 그 절차에서 그냥 사람한테 붙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밖에 없잖아. 어머니. 그렇죠. 마지막으로 맡은 향그 냄새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제보자 분이 인터뷰는 했는데 유튜브에는 나가는데 여러분들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어머님이 그 장례 그 식에서 장례식 장례식장에서 그 식당 도우미 일을 하신대요. 아마 좀 연관성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얘네 거의 다 향내 나는 애들이. 네가 방금 으 했냐? 몰라. 내가 했나? 기억도 안 나. 남자 소리인데? 와, 무슨 살을 맞은 거지? 살 맞았다고? 살? 네, 제가 지금 말 아끼는 게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집은 살 맞은 거예요, 지금. 누가 날린 게 아니라 벌점처럼 살을 맞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왜 심각하지 않았냐면 살 맞았다고밖에 생각 못하는 게 자손들을 치잖아요. 부모님을 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걸 가져가려는 거죠. 너무 불쌍하다. 이거 혼자 다 안고 가신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너무 불쌍해, 진짜. 본인이 살아생 자기 힘든 건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걸 동생도 겪고 있는 걸 알아서 자기만 알고 동생한테는 얘기도 못했나봐요, 자기가. 다 안고 갔네, 혼자. 그리고 여기 와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가서 지켜줄 수가 없죠. 근데 옆에 어린애는 누구예요? 왜 따라 나와? 이 어린 남자애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어떻게 다시 보여줘. 열심히 잡아. 앞에 있으면 꼬마애는 말 없이 여기 잡고 있어. 누나를? 네. 누나가 있어? 있어요. 이 방이 있어?
앞에 있어. 누나 어디 있어? 바로 앞에. 여기? 저기 촛불 있는데? 요 앞에. 요 앞에? 네. 나는 그거 아니야? 그 진도야? 무당들이 이제 흔히 뭐 물론 여기 있는 영가나 막 이런 슬픔을 이제 지기를 받잖아. 네네. 나는 여기 와서 왜 무거웠냐면은 여기 앞에서 매일 밤 초 켜놓고 울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 좀 내 가슴을 계속 때려가지고 그래서 많이 울었거든 어저께. 영가의 마음이야 뭐 내가 일반 사람인데 뭐 얼마나 그런 게 있겠어.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여기서 계속 촛불 켜놓고 울었던 흔적들이 보이는 거야. 저 초들을 보면 그렇죠. 자식 생각하면서 나는 그게 슬펐던 거야 정말로. 뭐 솔직한 말로 죽은 사람은 잘 모르겠어. 왜 내가 들리거나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근데 이제 산 사람의 마음을 좀 빌리자면 굉장히 이 담을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서 그래도 살아가시는 어머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 몇 달을 여기서 울고 계셨을 거야. 귀신이 한 대여섯 명? 그 정도는 보여. 애기 귀신도 보이고 여자도 보이고 그다음 할머니도 한 분 보이시고 그죠? 봤죠? 네. 근데 애기도 있는데 애기인 척을 하는 귀신이 하나가 있어. 누나서 아, 네 맞아. 둥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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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갑기라고 하지. 나한테 할 얘기 있어요? 진토니?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여자 있잖아요. 어린애 옆에. 그분을 한번 저랑 대화 좀 하고 싶거든요. 쌤이 한번 싫어서 속내를 좀 듣고 싶어서 말을 안 해줘가지고. 누구신데 계속 외면하는 거죠? 누구세요? 오셨으면 말 좀 해주시겠어요? 저랑 얘기하기 싫어요? 여기 집 누나예요? 엄마예요? 할머니예요? 왜 이렇게 턱을 만져요? 누군데? 누구예요? 누가 들어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몸에 들어와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누군데 너? 누구야? 왜 사람 노릇을 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야, 얘기해, 뱉어, 뱉어. 뱉어. 너구나. 내가 찾았더네. 이거 요사기예요. 누구야? 누나도 아니었지? 누나인 척한 거지 나한테? 꽈리 그 새끼 좀 주세요. 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놀라고! 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잡았어. 오케이. 걔 잡았어요. 잡았고. 쌤. 정신 차려야 돼. 얘 잡았어요. 오케이. 나도 잡았어. 그. 나 잡았어. 뭐야? 묶어. 아니. 와, 힘이. 오케이. 미치겠다, 진짜.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10년, 비나이다. 형, 잠깐만 잡고 있어요. 쌤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잡았어. 조금만. 쌤 정신 차려야 돼요. 쌤 정신 차려야 돼요. 잡았어. 이렇게. 괜찮아. 천천히. 쌤 있잖아요. 어, 괜찮아. 힘 빼. 오케이. 괜찮아요 이제? 어, 괜찮아. 쌤 잠깐. 네, 좀. 누워계세요, 쌤. 누워계세요, 그러고. 달걀. 차에서 안 되고. 아, 달걀. 기웅아. 그 차에서. 쌀하고. 그 전화주에서 쌀하고 그 계란 좀 받아. 빨리 내가 명치국 때다 넣었단 말, 빨리. 아, 쌤 잠깐만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쌤 기다렸거든요. 오케이. 아까 누나가 아니었어. 아, 그래서. 좀만 보세요. 좀만 보세요. 뭐야. 가라. 쌤, 지금 좀만 보세요. 그래서 어저께 별말이 없었구나. 야, 이리 좀. 야, 이거 일단 이거부터 하고. 야. 조금만.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저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왜 그랬냐면 얘가 꼬마가 숨어. 듣고 있잖아. 그리고 꼬마와 누나 둘 다 얘가 혼자 스스로 흉내내네요. 요사기 하나가.
오케이. 그래갖고 얘를 끊으려고 제가 일부러 나는 봤잖아. 근데 이제 나는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 한 말 들었고, 근데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 누나가 여기서 지켜주러 왔는데 도대체 누굴 지금 맡고 있냐, 그걸 얘기를 못 하잖아. 이미 여기 있는 제가 귀신들을 다 봤는데. 아, 그러니까 그 나도 아까 전에 소문 들었던 게 누나인 척 한 거죠? 네. 어쩐지 어저께 대충 뭐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것도 흰 뭐 증거 아니 조사된 부분이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녀석이라 말을 못해. 흉내 낼 때만 말을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할 때 뭘 못하는 배운 말만 배운 말만 퍼붓는 거지. 얘기를 못해. 답습된 말밖에 못해. 그러니까 원흉이라고 했는데. 그럼 큰 누나는 간 거야? 여기 없죠. 여기 없어. 여기 작은 집에 있겠죠. 여기는 없어. 작은 집에 있어. 작은 집에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요사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얘는 그러니까 살아생전 사람이었던 애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생축기라는 애가 오랜 세월 동안 요사기로 변한 거지. 사람 모습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러니까 보고 들은 대로. 이 집안에 제가 살이 좀 맞은 거 같다 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 원인은 작은 집을 가봐야죠. 어디서 타고 들어왔냐. 축생 살을 맞은 거야. 그 살을 맞았는데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작은 집을 가서 타고 들어와서 귀신들 몇을 부린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둘이 있었고 그 둘을 잡은 거고. 왜 이렇게 쾌쾌하냐 이거? 아니 장롱의 안에 있는 물건이 문제인 것 같은데? 장롱이 아니라 이게 문제였네 어제. 얘 때문에 거기에 계속 잡혔나. 퍼즐이 맞춰진다고 해야 되나 하는 게 아버지 생각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냥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버님께서 사냥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저도 조금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사냥 다니실 때 뭘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모르니까. 네. 마무리 잘하고 갈게. 현관에 하나 있어요. 현관에 버퍼 자꾸 걸리면 형한테 제가 통신사 한번 바꿔볼까요? KT로 통신사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 여기 버퍼가 아니야. 왜 이쪽 라인 쪽 다 그거지? 통신 아니 그게 아니라 수신도가 다 만땅이에요. KT고 SK이고 다 만땅. 오 뭐하는 개새끼지 저거?
뭐 하자는 거야? 소리? 야, 배터리 수신도가 전혀 빨리 꼈거든요. 한 칸에서 전혀 줄지가 않아. 얘 지금 여기서 지금 서 있거나 어머 뭐야? 지금 이쪽 라인인데. 야, 캠코더만 키면 그래 지금. 야, 이거 진짜 이 집 왜 그러냐?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미쳤어 이거. 아, 이제 소름 돋아. 아니, 내 방송 화면이 멈춰. 방송 화면이 멈춘다고. 이 새끼 죽었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진짜 다른 건 다 됐는데 여기 있죠? 여기 라인 쪽. 여기만 들어가면 그러는데. 와, 이거 진짜 개빡치네 이거 진짜. 너 거기 서 있지? 나와. 진짜 열받으니까 나와. 이거 너 진짜 죽어. 나와. 진심이네 이거. 오케이, 둘러봅시다 일단. 아니,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형들, 얘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 여기 화장실 라인 쪽하고 여기 진짜 있어요. 쑥 나갑니다. 쑥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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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뭐야 이거? 뭐야? 방으로 들어가 봅시다. 소리. 그렇지, 무시는 거야. 도배를 짜고. 오케이. 피 냄새 나냐, 여기서? 피 냄새 나는데? 아, 피 냄새가 아니구나. 강아지 오줌 냄새.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냄새가 잘 안 나네. 알지 무슨 냄새인지. 어, 뭐지 이 시큼한 냄새. 이래서 내 강아지 배, 어. 여기 복도 라인인 것 같아요. 복도 라인. 이 복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측방, 좌측 게스트룸, 화장실까지 있어요. 여기가 거실이고. 어, 근데 누가 봐도 여기잖아요. 누가 봐도. 일단 한번 볼게요. 아, 저 복도가 진짜 존나 음산하긴 하네요, 진짜. 짧게 잡혔어? 딱 이 장비하고 저기 중간 사이에 있나? 센서가 엄청 짧은데? 지금 저기 있는데? 안녕하세요.
모델을 두 개를 가져왔어요. 거치형 하나하고. 가보자. 오케이. 저 반찬이니까 이쪽으로 이쪽. 저거구나. 일단 오케이. 일단 아구인지 적구인지 모르겠어. 일단 때리면 안 돼. 아구인이냐고 적구인이냐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원흉을 찾으려고 오긴 했는데 이 안에 네 뭐 있다고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진짜 좀 이상한 애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아 이런 얘기를 내가 내 입에서 하긴 좀 그렇다. 이때요 누나. 네. 근데 올라오기 전까진 모르는 거니까 버퍼 좀 어떻게 좀 해줘라. 뭐 지금 뭐 어떡하자는 거야 이게. 아 점점 조용해. 야 너 뒤지고 싶냐? 지금 여기 사람 사는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 짓 그래?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지금 말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그러고도 어? 해도 해도 너무하네. 뭐하는 짝바구리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응? 오케이. 지금 여기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졸지 열받네. 저쪽 방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방 안쪽으로. 방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버퍼 있어도 한 번에 휙 들어갑시다. 휙. 오케이? 휙. 알겠지? 버퍼 있어도 우리 휙 하고 들어가보자. 알겠지? 마음 먹었어? 하나 둘 셋. 얍. 짜잔. 들어왔지롱. 너 이 새끼 잡히면 뒤졌어 아주. 거짓말이야 이 거지 같은 새끼 이거. 어? 소리 넌 걸리기만 해. 저기 안쪽에 하나 있는데 여기 쪽에 하나 있었죠. 누나한테 하는 얘기 하니까 아 누나가 이제 나하고 송곳이 그지 여기다 여기 있어. 네가 내 멘탈을 건드는 방법을 아는구나. 어? 네가 나를 알아. 야 이 정도면 씨발 이거 그럼 이 아프리카 TV 서버가 문제가 아니고 내 것도 문제가 아니면은 그거야 그냥. 내가 보여줄게 형아들. 나 진짜 엄청 열받는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데이터 만땅이지. SK 뭐 KT 할 것 없이 만땅이라고. 야 넌 좀 기다려. 지금 네가 문제가 아니잖아. 야 니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 춤을 춘다고 한데 방송 안 되면은 무슨 소용이야. 그게 지금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건데. 아 저 씨 왔다 갔다 하는 것 봐. 밑에도 있어. 뭐야 이거. 저기 욕실 쪽이지. 위에 천장 쪽 저쪽 욕실 현관 쪽. 야 거기 있니? 야 저 정도면 안테나 만지는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면 안테나 만지는 거 아니야? 어이씨. 야, 이 정도면 만지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손 됐다 뺐다 하는 건데? 아니,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진또를 신하는 게 아니고, 형아들. 잘 들어보세요, 리슨. 막 멍하면 진또 부르고, 화렌쌤 부르면 니네들 내 방송 왜 봐? 걔네들 방송으로 가서 그냥 한 번에 끝내면 되지. 무슨 씨, 거지 같은.
새끼들은 뭐 맨날 집도 그러잖아. 죽고 싶어? 아니 뭐 제 위험하면 진짜 부를게요. 형한테 네, 죄송합니다. 아 버퍼 걸리니까 한 번에 굴러갈까? 오 쓰리 쿠션 툭 탁 탁 탁 탁 만졌다 그지? 있어 근처에 애새끼들. 근데 어리네? 남자애도 있는데. 한 번 더 만져줄 수 있어요? 오륜가? 오륜데 지금 공을 만져달라니까 왜 저기 뒤로 갔지? 아이 버퍼 걸리는데 씨. 근데 오르골 왜 왔... 아 얘네들 지금 여기 이불 밑에 있구나. 이불 밑에야 이불 밑에. 얘네 지금 이불 밑에 쪽하고 이불하고 지금 여기 사이에 있어. 지금 그 오르골 센서가 이불 앞쪽에서 멈추거든요. 근데 왜 어디에 안 찍히지? 왜? 센서 길이가, 그치? 왜, 뭐, 오, 잠깐만 기다려. 그치, 그치. 너 거기 있을 줄 알았지, 내가. 근데 왜 안 찍혀? 아이씨, 갈 수가 없네, 저기로. 아, 잠깐만. 제가 저쪽으로 가볼게요. 아, 저기 버퍼 구간이 있네? 아, 버퍼 구간이라서 저기 갈 수가 없고, 쭉. 저 혹시 제 소리가 들리면 팔을 앞으로 땡,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아니 위로 올려주세요 손을. 근데 어디가 앞이에요? 다리 내려주세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오 자세다. 발 내려줄 수 있어요? 버릇 없어 보이는데. 녹음하고 올게. 녹음. 녹음. 안녕하세요. 소리 방댕이야 이거? 방댕이야. 이거 뭐야? 이거 강아지야? 오, 이 새끼 이거 이 자식아 어디 여기서 성인방송을 야 좀 개기하네. 이거 방댕이 밀리는 게 좀 약간 옛날에 그거 같네요. 그 어머 어디 방댕이를 갖다 대. 소리. 아니 지금 뭐 하는 데지? 근데 나한테 진짜 깜짝 놀랐어. 엉덩이 들이밀어가지고. 소리. 55억 56 저장했거든요. 고스트박스까지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누구 계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윤시원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이네. 제 생각이네. 좋아요.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요. 어디에 계세요? 여기 앞에 하나, 여기 이 방 쪽에도, 그 다음에 여기 거실 쪽 이 방에도 하나 있는데. 뭐야, 왜 그래? 똑같이 잡히죠. 대통령. 대통령? 이건 좀 오바다. 이건 좀 오바라고. 대통령? 윤시원이 대통령? 저는 제가 2023년, 아, 2022년도 아프리카 TV 대상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자. 제대로 또. 좋아. 그럼 됐어 됐어 됐어. 그만해 그만해. 여우 올라와. 여우야 올라와라. 일단 저희가 찾아내는 얘 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봐봐 여기도 있어. 봐봐 오르고. 왜 예수님의 이름 아래 니네들이 들어와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고수 같은 새끼. 안 될지라도. 너희 같은 악마들은 사라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 와 전자기장 올라가는 것 봐. 얘 진짜 존나 높다 전자기장. 이 진짜. 할 건데요. 얘기해봐. 들어줄게. 와 정신이 없어요 진짜. 뭐 이렇게 딱딱 찝히잖아요 원래 어느 정도. 너 오늘 멘트 바꿨다? 그 속이 답답하네. 어... 이거에서? 어. 아니 속 답답한 건 이제 깔고 갈라고 그랬지. 어, 근데 어렵냐. 근데 굳이 네가 말 안 해도 돼. 모션 디렉터 두 대 있어. 일단 형이 그 찾은 거는 한 넷 이상이거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네가 더 있거나 그런 거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형이 찾은. 네가. 네, 형이 찾은 데가 어디 어디. 아니 아니야, 네가 찾아. 내가 어디를 찍을게. 할 거예요? 아니 내일도. 화장대 앞이에요. 화장대? 네. 장롱. 야, 네가 들고 해. 아, 제가 들을게. 찍히는 거 같은데. 하나도 안 찍히네. 이게 초점이 맞아야 돼. 얘 지금 화장대 앞에. 하나도 안 찍혀갖고. 뒤로 가야 돼. 그거 초점 맞춰야 돼. 침대 좀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안 된대. 아, 네. 뒤로 가서 돌아가서. 진짜. 아, 진짜.
침대 앞에. 둘 있다, 둘. 그리고 여기 말고 아까 거기 막 여기 빼고는 저기 컴퓨터 방 있잖아요. 컴퓨터 방에는 움직이는 애. 오케이. 거기서 이제 거실로 나와서 이쪽부터 시작해서 그 입구 있잖아, 신발장. 나갔다. 풍선까지. 도는 애, 여자애 팔 하나 없는 애. 여자라고? 걔는요, 형 언제 따라 들어왔냐면 제가 형 장비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 네, 원래 있었던 애는 아니었고. 자, 일단 제가 이제 마지막 그 했던 거 보고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기 복도 라인 쪽에 있고요. 진짜 저희 되게 힘들었잖아요. 이건 생라이브 보신 분들 엄청 힘들겠죠. 여기가 지금 녹화로는 나오는데 전파방해가 어마무시하게 심합니다. 계속 방송이 그 수신이 꽉 차 있는데도 안 돼요. 엄청 심합니다, 지금. 장비로서 반응하는데 어린애도 잡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복도 라인 쪽에 둘, 부엌 라인 쪽에 하나, 아니 둘, 부엌 라인 쪽에, 그 다음에 저기 방 쪽에도 하나씩 있고, 근데 화장실 쪽은 저희가 버퍼가 심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화장실 쪽 여기에 원흉이 있어요. 정말이요. 거기요? 지금 아마 어머니가 거기서 주무실 거예요. 원래는 그냥 옷방이에요. 원래는. 큰 누나 오면은 여기도 있었어?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큰 누나 여기 온 거를 많이 못 봐가지고 제가. 근데 왜 여기하고 여자 귀가 보이지? 누나하고 작은 누나하고 네. 공유하던 옷이 있어요? 아마 여기 자꾸 머물러 있는데 공유하던 옷이 있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예 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두 벌이야. 많진 않아. 잠시 전화. 누나가 컴퓨터 방에 있었다고 큰 누나가? 그 옷방에서는. 너 누나 옷 같이 뭐 입던 거 있어 그러면? 언니 옷이 옷방에 맞지. 그렇지. 어 그렇대. 컴퓨터 방에서 잡고 누나는 그래 알았어 일단 고마워. 이것만 얘기해줘도 돼? 응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되게 센. 그리고 누나 옷방에도 아마 옷이 몇 개 있어. 만약에 어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자던 방은 중요하지 않아. 공유하던 게 중요하지. 근데 여기랑 또 자던 방에 어. 저쪽에도 근데 또 어, 거기도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강하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 나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딱 쳐다봤잖아. 여기에서 서 있는 형상을 봤거든. 사실 누나 아까 이렇게 지금 이제 왕래를 하는 건데 나는 여기부터 봤거든. 예,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뭐를 할 때는 여기부터거든. 그러니까 시작의 단계점을 나는 먼저 본 거고 진토님은? 저 잠깐 확인 좀 하려고. 근데 나는 오늘 뭐 여기 영상도 못 보고 그냥 불이 났게 왔잖아요. 근데 누나가 키가 크지 않았구나. 네, 크진 않았어요. 조금 작은 키였어. 화른쌤이랑 조금 비슷한 정도예요. 나 163이야. 그거보다 조금 작아. 작지. 네,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시기 전에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나야. 누나가 여기 있어요? 네, 이 방은. 이 방에 지금 있어요? 네. 뭐 하고 있어요? 서 있던데, 그냥... 여기서. 이러고 서 있던데. 서 있던데면 지금 거기 없는 거죠? 아니, 나 들어올 때 봤다고. 아, 들어올 때. 응. 그리고 주방 쪽을 또 좋아했나 봐, 누나가. 네, 뭐 요리해주고 이런 거. 요리하고 이런 걸 좋아했나 봐, 되게.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걸어오면서 여기 보고 주방 쪽에 이렇게 가다가 다시 봤잖아. 네. 오늘 우리는
걷는데 5초, 6초, 뭐 10초 이렇게 걸리지만 혼은 0.1초거든요. 그냥 훅 가고. 네. 여기서 느끼고 거기서 또 다른 걸 느꼈다는 말이지. 근데 똑같은 형상이었다는 말이지. 오늘은 누나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누나가 놀 때마다 여기 있었고요. 이 방이라고? 유방하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앉으면 처음부터 항상 열어놔. 답답한 게 싫어서. 누나가 좀 답답한 걸 싫어했거든. 네, 답답한 걸 너무 싫어하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작은 누나는 엄마랑 내가 잘 지킬게. 나 무서워.
지켜주세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 데리고 나갈게. 걱정하지 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다 데리고 나갈게요. 무서워요. 무서워.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 아, 무서워. 총을 언제부터 쏜 거야?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니까 한 15년 넘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냥하고 어디 걸어보셨어? 아니요,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다고? 멱줄도 따셨나봐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 땄어요. 어, 멱줄도 땄어. 아... 그냥 사냥만 온 게 아니라 때려 죽인 게 아니라 네. 숨통 끊길 때까지 때려 죽였어. 그러니까 얘네가 앞발이를 아... 안 되지, 봐봐. 지금 칼이 어. 심장칼까지 부러졌다. 근육칼 줄게, 근육칼. 아니야, 다 했어. 마지막. 아, 안 끊겼죠? 어, 여기 걸렸어. 이게 넉줄까지 끊었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줄이 남으면 안 되거든. 이거는 넉줄, 우리가 돼지 넉 단다고 하잖아요. 숨통. 네. 숨통을 끊는 거거든. 강아지 뿐만 아니라 응. 돼지. 이봐, 이렇게 될 리가 없어. 힘들으세요. 안 되잖아, 근육칼로 하면 돼. 이만큼 얽히고 설켰던 거야. 독하다니까. 독하다니까. 무서워서 누나가 저기서 나오지를 못해. 그나마 누나가 막아주고 있던 거야, 진짜 작은. 저 입구에서.
여기가 이렇게 찢어 죽일 거야. 아, 좀 잡아줘봐. 아, 힘 딸린다고. 힘 딸린다고. 나는 반말이고. 와, 와, 씨. 새끼, 힘 존나 세, 씨. 아, 와, 좋겠다. 아니, 그것도 잡았나 보네. 아니, 뭘 잡았는데? 얘기 좀 해줘요. 돼지. 돼지. 강아지. 강아지. 그리고, 뱀. 뱀. 또 있어, 씨. 고양이. 고양이. 근데 이게 이제 요사기 축생기에 속하지 않는 요사기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돼지 이런 애들인데 얘네까지 들어가. 아버지가 좀 해서 안 될 사냥을 하면서 이제 이사를 낀 것 같아요. 오래됐어 새끼. 내가 봤을 때는 10년 17년 이상 됐어. 그래서 큰 누나가 그때부터 증상이 있었어. 한 18, 19, 16 이때부터 증상이 있었어요. 이 우울증 증상부터 막 이거 있잖아. 네, 네. 자괴감. 네. 이런 게 되게 많았어. 17, 18 때부터. 여기 집안은 신간물 이런 거 아닌데. 신간물 아니야? 어, 줄이 그래도 복도가 있는 줄 집안이긴 한데 먹으면 안 돼. 사냥을 하면 안 돼. 죽여서는 안 될 것들을 죽이니까 살이 껴버려. 그러니까 동물의 혼이 여기 붙어 들어온 거지. 그리고 여기서 배우고 하면서 요사기로 변한 거고. 오랜 세월 동안. 거기다가 어머님들 직장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에 다니신 지 꽤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막 타고 온 게 아니라 안 좋은 시기 때 계속 줄줄이 이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응기의 존재로 그냥 다 남아있는 거야. 모든 집. 존재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욕할 수도 없는 거고 최초의 원조는 너무 때려잡았어. 미안한 얘기지만 아버님이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줘. 이게 대차야? 근데 그거 뭐 알고 잡았겠어 그지? 그쵸. 그러니까 사람을 탓할 수는 없고 그게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시기 때 응? 안 좋은 시기 때 때려잡으면서 그게 살이 맞기 시작하는 거지, 집안에. 그러면 뭐, 땅굴들은 다 죽어야 되게 그잖아. 그건 아니고, 내가 안 좋은 시기 때는 땅굴들이든 뭐든 자기 생기잖아, 그지? 다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안 좋은 시기 때 잡지 말아야 될 집안들이 안 좋은 시기 때 잡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 그러니까 생기로 옛날에 뭐, 배만 잡은 땅굴이 어딨어, 그지? 그렇죠. 그리고 약초끼든 약초꾼들도 뱀 잡아 그잖아. 네. 돈 되니까 이제. 근데 그런 게 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 근데 집안마다의 내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안 좋은 시기가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집안이 안 좋은 운대로 흘러가는 때 그때 용케 걸린 거라고 보시면 돼. 아, 근데 딱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와서 뭐 하나의 얘네 잡았잖아요. 이 중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서 그 기운 타가 어, 다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 죽여서가 아니라 이 하나가 잘못 죽으면서 이쪽에 원한 갖고 들어오는 애가 끌어든 게. 얘 하나가 그랬잖아. 끌어든 거야, 얘 하나.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지금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안 좋은 시기 때 다 타고 들어오는 거야. 하나를 잘못한 게 그게 벌점 맞아서 계속 타고 들어오는 거야. 이건 풀어내면 괜찮아. 네. 조금 퍼즐이 맞춰진다고 해야 되나 하는 게 아버지 생각이 자꾸 계속 딱 떠오르네요. 그냥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아버님께서 사냥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조금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사냥 다니실 때 뭘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모르니까. 돼지, 돼지, 강아지, 강아지, 그리고 뱀, 뱀, 또 있어. 고양이, 고양이. 어머님이 그 장례 그 식에서 장례식 장례식장에서 그 식당 도우미 일을 하신대요. 아마 좀 연관성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에 다니신 지 꽤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막 타고 온 게 아니라 안 좋은 시기 때 계속 줄줄이 이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온기의 존재로 그냥 다 남아 있는 거야. 모든 집 존재가. 얘네들 지금 보면. 하나같이 향내 나거든요. 이게 사람 따라 들어왔는데 보통 이승을 떠들잖아요. 죽고 나서 떠들면은 이제 뭐 위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한때는 이승을 떠도는데 얘네는 그 절차에서 그냥 사람한테 붙어서 들어온 거예요. 어? 뭐라고 했어? 어? 뭐야, 오셨는데 누가 왔다? 초랑 영광이 있는 건가? 뭐라고? 근데 누나는 천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슬퍼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지금도 아직도 감정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라 말하는 거야. 그냥 엄마가 봤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하셔. 그래요. 괜히 옆에서 잘 붙들어. 대못이 두 개 박히면 안 되잖아. 그래도 신장님 수위에서 사기나 잡기가 넘나들지 않게 내가 도와주시고 이자손나비 지켜줘야지. 어찌됐든 이자손나비도 지켜줘야 되고 또 작은 딸 자손나비도 또 지켜줘야 되고 나쁜 맘 안 먹게 내가 도와줘. 예. 사기 잡기 내가 들지 않게 내가 도와주마. 맑은 정신 내가 돌아오게 내가 도와주시마. 옆에서 잘 지켜봐라. 그래도 가족이 툭툭거려도 그래도 가족이 최고인 거야. 툭툭거려도 본인한테 신경질적으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있잖아. 그 마음을 오죽한가 하고 받아줘라. 거기다 대고 또 하나 나고 막 이러지 말고 받아줘라. 자기도 기복이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도 말해놓고도 깜짝깜짝 놀래.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잘 지켜봐주고 도닥여줘. 하나만 뽑아봐. 하나만 뽑으셔. 그래도 이렇게 신장님 수위에서
다른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들 사귀나 사귀 내가 들지 않게 도와줄게. 어? 자기 누나 지켜주고 본인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본인도 힘차게 살고 어? 뒤틀거리지 네. 말고 알았지? 네, 어? 현실에 만족하면서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올 거야. 네. 어? 너는 좋은 날 올 수 있는 사주팔자니까 어? 알았지? 네, 어? 그리고 작은 딸 사손나비도 땅만 먹게 먹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이 빨간 깃발이 최고 좋은 깃발이야. 알았지? 그거는 네. 들어서 알고 있지.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은 뭐 돈을 벌어달라는 정성도 아니고 자손나비 좋은 길로 가게 해달라는 정성이니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슴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는 정성 아니시겠냐. 어? 네. 이 땅만 먹지 않게 내가 도와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하고 마셔. 제가 좀 늦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자꾸 가슴속에 얹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이렇게 하고 쉬었고 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아직도 그 여운은 남아있어요 제가. 근데 좋은데 제가 약속한 대로 앞으로 두 번 더 선한께서 풀어드리는 거는 제가 꼭 약속을 드리고 같은 여러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그 영감은 좋은 대로 가시길 같이 빌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보자분들, 제보자 부모님 다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작게는 이제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게 그냥 평소에도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가 탈출구식으로 그러니까 해소식으로 시작한 게 유튜브였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지났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데 원래 공항 보안 직원이었어요. 근데 보안 제한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카메라 촬영이 불가능하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피해서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할 때도 다 잘라내고 그러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이게 좀 안 입고 왔는지 시기질책. 네, 신문고인가 뭐 어디 거기 있다고 청원인가 올려가지고 시기질책. 네, 거기에서 이제 그게 보안 그 위쪽으로 공항 쪽으로 올라오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징계가 내려지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원래 잘 하다가도 그때부터 딱 끊겼어요. 그때부터 아마 우울감이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더 심해진 거죠. 오늘 이렇게 큰 누나의 청소대를 지냈는데 지금 심정 어떤가요? 솔직히 지금은 좀 많이 후련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조금 표현을 안 하려고 하고 조금 억눌러왔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잘 풀어낸 느낌입니다. 화련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데 간 거니까 행복하게 거기서는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도 잊지 않고 네, 잘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딸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평상시에 동생들 걱정하고 막 그랬던 거가 그분 말씀에 진짜 살아서 돌아온 느낌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던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해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좋은 데로 간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기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진짜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